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천인치유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독일렛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영육간에 치료하며 또한 천인치유 교회를 담임하는 박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단말기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약 30년 전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작은 그 논문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헤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디지털 시대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일일이 그 논문에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찾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앞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논문을 작성하거나 또 말씀을 작성하거나 모든 면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에 그 산업혁명을 인하여서 이 사람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를 통하여서 또 PC를 통하여 또 작은 영상 단말기를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그 바둑계 황제라고 하는 커제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돌 바둑계의 우리나라는 최고죠. 그 사람 한 번 딱 이기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인터넷 컴퓨터가 극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고 누구든지 컴퓨터 앞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안방에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요사이는 먹을 것도 그 단말기를 통해서 그 전화번호만 클릭하면 또 그 유명한 음식점들 이러한 것을 찾아서 클릭하면 금방 음식이 배달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참 고대 시대 때는 그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약 30km 정도를 매일 그걸 헤매고 다녔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얼마나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많은 증후군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단말기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새로 생겨났는데 첫 번째로 오는 증상은 우리의 근골격계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말기 앞에서 오랫동안 앉은 자세로 이 영상을 보다가 보면은 목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 어깨와 팔과 허리와 골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근육과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청소년들이 거북목 증후군 이라고 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와서 마치 거북이처럼 그러한 자세로 참 변화되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참 그 영상을 볼 때도 한 시간 이상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가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절실한 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구에 지장을 두게 돼요.
왜 안구에 지장을 주게 됐냐면은 그 영상 시스템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사선뿐만이 아니라 전자파가 이 영상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결막염을 일으키고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 작업을 피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눈으로부터 약 80c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목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약 15도 각도로 내려서 볼수 있는 위치에 모니터를 두는 것이 눈의 피로도 줄이고 또한 근골격계의 그러한 문제도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흡기 개통에 또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이 호흡기와 이 단말기, 영상 단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그 영상 단말기 속에는 항상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팬을 통해서 환풍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미세한 중금속 분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또 컴퓨터 내부의 구조물의 열에 의해서 해동 물질들이 뿜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올 수가 있고 중금속 또한 중독이 올 수도 있고 순환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할때 되도록이면 방이 좀 넓은 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정도 좀 넓고 방도 넓어서 통풍이 잘 되어서 그 환풍기를 통하여서 그 송풍구를 통하여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해악이 오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또 잠깐 쉴 때는 켜놓지 말고 껐다가 다시 켜는 방법이 좋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기도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에 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성인병의 그 발병 위협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또 TV 앞에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 이것은 성인병이 발병되는 가장 그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 다리의 그 정맥이 이 심정맥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코노믹 증후군처럼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TV를 볼 때, 이 컴퓨터를 볼 때보다는 TV를 볼때 훨씬 더그 해로움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TV를 볼 때는 되도록이면 좀 소파에 이렇게 쫙 기대고 앉아서 음식을 또 먹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상물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터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심정맥 증후군 이러한 그 혈전으로 유발되는 그러한 질환에 훨씬 드러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지만은 영혼의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말기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 송출되는 영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공격을 받고 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스마트폰이나 TV를 우리가 볼때 몸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 영상의 내용이 참으로 물론 좋은 설교 말씀이나 또한 강연에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더 이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영상물이 훨씬 많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드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러한 것이 이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세 가지의 소위 말하는 마귀의 삼지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광고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영상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름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한 받지 말아야 될 것, 수용하지 못할 것은 이성을 통해서 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상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마치 이건 뭐 이 강제적인 주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눈이라는 것은 시각의 망망을 통해서 영상이 비춰지지요. 그럼 그 영상이 시식령을 통하여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 뇌의 시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걸은 다음에 바로 그것이 뇌의 뒷부분에 있는 그러한 그 시각 센트럼이라고 하는 시각 중추에 그것이 꽉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영상들이 이제 대뇌 피질로 다 송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영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이 해악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도 이것이 대뇌 피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이나 미각이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대개는 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러한 영상들이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참 감성이 예민하고 또한 이 사춘기 때 이 감정이 이렇게 참 잘 잡혀져 있는 판단력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영상물을 보다가 보면은 그것을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못하든지 판단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상에 의존되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젊은 청소년들의 약 15%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영상물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영상 중독은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뇌를 속이는 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약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행복한 기분, 쾌감을 일으키는 이러한 전달 물질의 그 분자 구조와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 뉴런의 퍼즐처럼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 뉴런은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거기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쫙 분비되고 또한 엔돌핀과 같은 그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양이 정상적인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행복감과 그 쾌감의 그 도수가 수십 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약이 계속 공급이다 갑자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상적인 자극에도 이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찾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그러한 중독이나 영상물 중독도 똑같은 상황을 봐요. 신경 자극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쾌감을 주는 거예요. 특히 폭력물이라든지 또 음란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영혼의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요사에는 그 미디어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정신적인 문화가 타락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비록 정신적인 문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3살짜리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줬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준 이유가 되도록이면 빨리 그 한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퀴즈 게임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엄마가 줬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습득해서 막 클릭하면 뭐가 팍 튀어나오고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그런데 아이들이 놀러 와서 이제 그림책을 나눠주는데 그 아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탁 클릭을 하는 흐흐흐 그리고 또뭐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드래그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중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그 책을 그냥 내동댕이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뭐 인형 가지고 놀고 로봇 가지고 노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 너무 시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만 달라고 막 조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린 아이에게까지, 3살짜리 아이에게까지 엄청난 그러한 해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돼? 한글을 깨우치는 그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그 어떻게 하면 아이패드로부터 아이를 분리시킬까? 이러한 것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러한 그 분별력을 상실해. 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현실인가 사이버인가 이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정신 분열이라는 것이 바로 구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또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이러한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정신질환처럼 이러한 그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어린 청소년이 그냥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러한 그 영상물 중독은 두 가지의 중독에 동시에 걸린다고 그래요. 인터넷 중독에 걸리고 또 하나는 선정적인 음란물 중독, 또 폭력물 중독에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같은 죄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그러한 그 선정적인 영상물을 보고 있을 때 스스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영상물 접속 빈도가 특히 음란물에 접속되는 빈도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이러한 그 영상물을 통하여서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쫙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클릭만 하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중독 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러한 그 얘기를 또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그러한 성도들 중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좀 해방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상담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먹음직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해악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마약 중독처럼 거기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끊어져요?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게 뭡니까? 뭐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 죄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은 그때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다 사함 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거듭난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느냐?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참 얘기하는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치심되어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미 우리 회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 죄를 지어도 이것은 이미 다 사함을 받은 죄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물론 회개하면은 죄사함 받을 수는 있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는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를 생명을 걸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 빼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 백체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어. 찍어내버리.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 영상 단말기 영상으로 인한 이러한 인터넷 이러한 영상 중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현대의학적인 중독의 치료가 있어요, 물론. 마약에 중독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약과 비슷한 약물을 투여를 하면서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노예 생활, 이 매이는 것,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멸망해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심리로 말미암아 술과 마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만족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공허해져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불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대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찾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폭력물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락의 길로 미워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이게 범죄했을 때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안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대체 만족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참 육체적인 그러한 타락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죄의 싹은 뭐예요? 너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피처를 술로 찾기도 하고, 어떠한 뭐, 교제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뭐, 단체에 들어가서 폭력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에서 나오는 그 소원된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며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올 수 없는 거예요. 하기가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고 네가 다섯 명이나 이미 남편하고 결혼을 했었구나. 물론 결혼을 했는지 같이 동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인의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됐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인생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물론 채워져야 돼요. 먹고 마시고 또한 적절하게 쉼을 얻고 이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어요. 배설 잘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랑과 안정감과 이해심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지척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 가기만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왕이 그것을 절대로 이걸 못 가게 그냥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너희들 어떤 뭐 샘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우리가 배상하고 또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큰 길로 대로로 가서 그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만 좀 비껴다오. 그러나 절대 양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회를 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그 땅이 메마른 땅이요. 수많은 또한 시간을 걸려서 우회를 해서 들어가요. 거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세에 대해서 같이 원망과 불평을 내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항상 뭐좀 맛있는 음식,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이 있고 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먹고자 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를 완전 식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것만 먹으면은 모든 무기질과 비타민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식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줬는데도 이러한 음식을 하찮게 여기 하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불뱀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그러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려가는 죄악 속에서 물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금 현대시대로 말하면 마귀에 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독의 늪에서 사로잡혀 있고 도박의 늪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폭력물과 인터넷 중독의 늪에 죽어가고 있냐.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아주 극한적인 상황으로 계층 간의 대립과 가정의 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은 바로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역사예요. 속죄의 역사란 얘기예요. 속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이러한 그 정죄함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했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단번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도록 값을 지불했다.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상징, 정의와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아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징표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상징이지만 우리의 죽음을 대신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모든 사단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신 정죄함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은 죄는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모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압제와 질병과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부끄러운 치욕이 끝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치욕의 종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오늘 이 영상 단말기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그 장시간 동안 긴장한 가운데 그 단말기 앞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잠깐 피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또한 기지개도 펴고, 좀, 인터넷도 너무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껐다가 키며 여러 가지 분진과 중금속과 이러한 방사선과 전자파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영상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또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상 단말기 속에서 나오는 그 해약된 그러한 영상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영상물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이걸 반드시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여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움과 중독 증상과 가정의 어려움과 질병과 해악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사망의 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생기게 된 역사, 여러분 책을 볼때 중세기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가 생기지 않을 때였는데 이 캐톨릭 교회에서 주로 이 밖에 나가서 그 노방에 쓰러져 있는 연약한 자들, 굶어가는 자들, 거린들, 병든 자들을 모아다가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침대를 이렇게 쫙 반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정 가운데다가 그야말로 그 노뱀처럼 노스로 만든 십자가 상을 딱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병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병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리돼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구약 시대에도 그 의사로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제사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한 소변을 담아가지고 소변을 이렇게 색깔을 보면서 그 소변 속에 있는 침전물을 보면서 그 진단하고 약초를 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병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분업화가 되었어요. 참으로 그 병적인 모든 병리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그 영적인 문제와 또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책 중에서도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 기도원에 가야 되나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러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병의 모든 근원이 사실은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장로를 청하여 목사님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해악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한다고 해서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는 그 대가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니라 거룩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거룩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